2024년 6월 21일 한국 시니어타운 협회의 정기 모임이 청신 빌리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각 실버타운 대표 30명이 모여 실버타운 경영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모임은 회장님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는데요. 고령자 복지주택과 요양시설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확대 계획을 언급하며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회장님의 인사 이후 청신빌리지의 홍보 비디오 상영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청신빌리지가 주변 기관의 인프라를 배경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며 큰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차상엽 원장의 인사가 이어졌고 청신빌리지의 운영 방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 청신빌리지 원장 차상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또 유튜브를 그래서 유튜브 활용해야 되겠다. 방송도 좀 타야 되겠다. 그쪽으로 이제 제가 직원들과 함께 전략을 짜가지고 매진하자 해서 시작된 게 이제 이날의 주제 중 하나는 재산세 감면, 세액공제 및 금융지원 등에 대한 지원책이었습니다. 협회는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부서와의 회의를 통해 법적 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되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전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모임에서는 새로운 회장 선출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도 실버타운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활동이 계속될 것입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각 실버타운의 정보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각 서비스의 특징을 참고하여 더 나은 실버타운 경영 방향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날의 모임은 청신빌리지에서 진행되며 실버타운 대표들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실버타운 운영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의 장이 되었습니다. 각 대표들은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우리 사회에서 고령자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정기 모임은 우리 모두에게 실버타운 운영의 중요성과 협력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청신빌리지에서 회원들이 자연 속에서 활기찬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선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효정연에서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빌리지 내의 다양한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저희가 34평형은 이제 뷰가 강쪽이고요. 21평형은 다 저쪽에서 나면 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의 반응과 시설의 세부사항까지 궁금해하는 회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청신빌리지 구석구석 안내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예약을 했는데 그냥 바로 대체 돌려가지고 드셔보실 수 있어요? 파크 골프장 그리고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청풍, 미화 정원까지 각종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 회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곳에서 노인 복지의 미래 방향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되었고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 생활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청신 빌리지의 탁월한 환경 구성은 회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더 나아가 가평백원 이하 새정원 신비동물원, 아쿠아 카페 등을 방문하며 빌리지 주변의 풍부한 인프라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청신 빌리지에서의 경험은 모든 회원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제공하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예, 하연 빌리지 보호자 정현솔입니다. 뜻밖의 청신 빌리지 많이 궁금해도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요. 참 세월이 그냥 흐른 세월이 아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저희가 보는 건 뭐냐면 어르신들 표정이 참 밝아요. 어르신들 표정이 밝다는 것은 살기가 그 직원들의 그 밑에 노고가 잘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많이 보고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와서 좀 몇 번 보고 쉬고 가고 싶은 마음 편안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